아, 이거는 무화과를 따니까 이 우유 같은 게 쭉 나와요. 그럼 그거라 그러나 봐요. 우유 나오죠. 무화과에서 금방 땅 싱싱한 것들은 이거는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좀 자라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 이 물이 아직 안 빠져요, 길에. 오늘도 논에 왔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뒤쪽에 좀 술 안 뵌 거, 그만. 뒤로 가서 뒤에부터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표시가 나죠, 두 개가. 이거는 이장님의 거, 이건 내 거. 그래도 잘 자랐죠. 이게, 눈에 풀 베는 거, 지금 한 2시간 하고, 지금 제가 오늘은 무화과를 따왔어요, 밭에서. 아, 더워라. 아, 흙이야. 흙이 엉망? 무화과인데, 무화과는 껍질째로 먹어요. 달콤한 맛이 많이 나고,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따면은 우유가 나와, 우유. 무화과는 꽃이, 시가 꽃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집은 무화과에 뭐 거름하는 것도 없고, 맨날 풀베가고 덮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달콤해요. 추석 무렵부터 좀 많이 나와. 가보면 일단은 내가 좀 새보다 늦게 가면은 새들이 다 따먹고 없고 요즘은 이제 일찍 나오니까 이것도 무화과지. 흙 묻었어요. 갖고 오다가 어떻게 떨어뜨려가지고 흙 묻혔는데 먹어야지 닦아서. 뭐 안 먹으면 됩니까? 닦아서 먹는 게지. 흙도 좀 먹고 그래야 돼요. 응? 기생충 없냐고요? 흙에? 기생충 약 먹으면 되지. 빨간 거. 첫 번째 무화과보다 마음 부탄데, 괜찮네. 그러니까, 우선, 잘 자랐어요. 너무. 조금 물에 타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하면은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효소로서 이렇게 일을 하나 봐요. 필요할 때 생수를 먹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효소가 땡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 다시 들어가서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인사드릴 여력도 없었네요. 아가 두 개. 오늘 몇 시간 뭐 일하냐면 9시간 일하는 거죠. 간식 두 개, 그 다음에 포도 조금, 황도. 갈 외에는 좀 안 먹어줘 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구, 낫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들게 일하는 모습만 하다 보니까 보여줄 게 없어서 이제 일하는 모습은 이제 조금 너무 힘들어 하신 분들로 인해서 멈추겠습니다. 네, 이 벼, 우리 집 벼를요, 20일은 더 뵈야 됩니다, 20일. 예. 모두들 힘들지 않게 지내시고요. 저는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생각을 하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로 올라간 그런
등산객의 정상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저도 풀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베다 보면은 어느 날 무수한 풀들이 사라지고 깨끗한 벼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게 무수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그 장애가 있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장애가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할 만큼 준다는 거죠. 근데 극복도 할 수 없을 만큼 온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럼 진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몸이 피곤할 때 무리하게 일을 하면 목이 저는 일단 딱 안 좋아져요. 그래서 목수건으로 지금 목을 두르긴 했는데 그래도 선선할 때 또 오전에 열심히 하고 오후 시간에는 항상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그리고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 7시간 뭐 한 5시간, 4시간은 5시간이죠 오후에. 그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꼬박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예상 시간은 오늘도 한 9시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잘 여물고 잘 컸죠. 저기 뒤쪽에 풀이 조금 아직 남았어요. 저 풀을 제거시켜야 되는 오늘 할 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인데요. 제가 선글라스를 낀 것은 교회 들어가면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몇 번을 찔려가지고요. 눈동자가 지금 아파요. 엄청나게 심해요. 이제 뼈가 강해져가지고요. 근데요,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 보낸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전혀 정보도 없고요. 보낸다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보관을 해놔야 되겠어요. 누가 목도리 따준다고 했는데, 겨울이 오는데, 목도리가 왔는데요. 선생님, 숨쉰 없지만 마음에 드는 시를 만날 수 있어서 조끼와 모자 하나 떠봤습니다. 세탁은 자주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겨우 내내 입으시고 한번 세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조끼는 속에 입으시라고 95 사이즈로 떠봤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번에 한번 그거 하시더만은 이게 모자 이제 겨울 모자가 왔네요. 모자? 뭐? 조끼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옷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요. 겨울에 벌써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요 근래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제 내년부터 내가 다시 벼에 이렇게 풀 베는 걸 올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거 많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햇살. 이거 요번에 올해 모자 샀는데 비 좀 맞고 일하다 보니까 모자가 뭐 거의 뭐 모자는 딱 이게 보니까 여름 세 달 지나면 아웃이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전화도. 여보, 오늘은 태풍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막 추워요. 오늘 오래간만에 쉬고 있었는데 그 정주영님이 택배를 보내 오셨더라고. 저번에 뭐 송편 먹었냐고 그러면서 송편 안 먹었다 하니까 감사하게 그냥 그래서
택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유,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아유, 이분은 늘 이렇게 저를 챙겨주세요. 그래서, 아유, 참, 고맙고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뭐 칼이 없다 그러더니 칼도 이게 아유 참 가도 칼 챙겨 주셨고요. 요번에는 이거 있잖아요. 그 프라이팬 뭐 음식 만드는 거 프라이팬 두 개 보내 주셨고. 아 이거는 덩어리 치즈네요. 아 맛있겠다. 덩어리 치즈. 사과 두 개, 감사합니다. 먹어야겠어요. 또, 짜지 않는 치즈. 오? 오, 과자? 쌀과자. 아우, 되게 피곤하. 저녁 때 쌀과자 저런 거 있으면 잘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떡국떡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우 추워요. 이제 겨울이 올라나? 겨울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떡국떡이네요. 아침에는 이제 일찍 가니까 안 되고 중간에 와서 떡국떡 해 먹을게요. 이게 골고루 많은지 모르겠네. 예, 요번에 이제 이거 팩 있잖아요. 이거는 이걸로는 이제 쌀, 요번에 이제 쌀 농사 지은 거 벌써 주문 들어왔어요. 제가, 약도 안 치고, 제초제도 안 친, 그 풀로서, 풀 뽑고, 풀 베가지고 깔은 걸로 이제 된, 던데, 또 태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오, 이것도, 이렇게 하지, 추워서. 이거 가래떡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가래떡. 제가 다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어? 이거는 국수. 이거 국수네요. 어느 엄청 가는 국수. 국수고. 오, 송편도 보내왔네? 오, 송편. 메론도 두 개 있고요, 메론. 정말 그냥 꽉 찼어요. 아, 귤. 맛있겠다. 귤.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부시죠? 떡집에서 주문해갖고. 괜찮아요? 또, 아유, 송편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일부러, 아 이렇게 송편을 보내주셨어요. 송편, 감사합니다. 이거, 안에 깨 들어간 송편이에요, 깨. 맛있어. 송편.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택배를 우체국에다가 해놓으니까 여기까지 갖다 주시더라고. 다른 택배를 보냈으면 여기 안 오거든. 근데 오늘 이렇게 빗속에서 제가 통편을 먹게 될 줄 몰랐네요.
맛있어요. 세 가지 색깔에, 네? 하나는 노란 산타. 저랑 이 정주현님하고 저하고 한 살 동갑이거든요. 주영님 나보다 한 살 어리구나. 근데 챙기는 거 보면은 마치 엄마가 챙기듯이 그래요.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괜찮아요. 평탄. 이거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놔가지고 그때그때 말할게요. 딱 오븐에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바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 아래 불어갖고요. 빨리 철수 빨리 공량을 받은 거 들고 가야겠어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이쪽에 중심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가 온다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제가 좀 실수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